유명 속담 분석 54. 산 넘어 산이다. 속담의 의미와 기원. 산 넘어 산이다는 한국어 속담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치 산을 힘겹게 넘었더니 그 뒤에 또 다른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이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속담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의 지형적 특징과 농경사회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국은 산지가 많은 지형으로 옛날 사람들은 산을 넘어 이동하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산을 넘는 것은 힘들고 고된 일이었으며 험준한 산길을 넘어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농경사회에서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기까지 가뭄, 홍수, 병충해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싸워야 했습니다.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앞두고 태풍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처럼 고난과 역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산 넘어 산이다라는 속담에 녹아들어 어려움을 극복해도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다. 첩첩산중이다. 설상가상이다. 이 속담은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함을 강조할 때 자주 쓰입니다. 속담의 활용 사례. 1. 취업. 힘들게 대학교 졸업했더니 취업 문턱이 너무 높네. 정말 산 넘어 산이다. 졸업 후 취업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2. 창업. 초기 자금 확보해서 사업 시작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래서 창업이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구나. 창업 후 경쟁, 판로 개척 등 끊임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3. 육아.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밤샘 수유에 기저귀 갈기, 잠투 전까지. 정말 산 넘어 산이다. 육아의 고단함을 표현하며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을 비유합니다. 4. 학업. 중간고사 겨우 끝났더니 기말고사가 코앞이네. 게다가 방학에는 또 방학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겠지. 학생은 정말 산 넘어 산이다. 시험, 과제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학업 과정의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5. 주택 구매. 겨우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사하고 나니 인테리어, 가구 구입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너무 많다. 내 집 마련의 길은 정말 산 넘어 산이구나. 주택 구매 후에도 추가적인 비용 발생, 집 관리 등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